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인쌤입니다. 오늘은 체어의 좀 베이직한 동작들을 통해서 좀 전신 운동을 빠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없을 때 이번에 전신 필라테스 할 수 있는 시퀀스로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 루틴이에요. 우선은 헤비 스프링 두 개를 미들로 끼웠습니다. 투 헤비 스프링 미들로 끼워주셨어요. 상태에서 이제 풋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이 V자 만드신 상태에서 최대한 처음에 이 치골뼈가 앞에 있는 체어 끝에 닿을 수 있게 앞으로 많이 나온 상태로 한번 앉아볼게요. 여기서 뒤꿈치를 꽉 붙여주시고 손을 살짝 뒤쪽으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해서 등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들 수 있는 최대한으로 페달을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눌러볼 거예요. 다섯 개, 네 개. 자, 얘를 프레스하는 동안에 누르는 힘, 엉덩이 뒤쪽, 그리고 척추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에 집중. And 이제 오른발 뻗어볼게요. 또 다섯 개만. 셋, 넷, 다섯. 반대쪽도 지금 보시면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로 발을 빠르게 바꿨어요. 자, 이제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서 체어의 중간 정도에 앉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페달을 위로 끌어올리기가 조금 더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페달을 위로 들어 올리는 데도 좀 집중을 해볼게요. 여섯 개 가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오면 두 발 한 번에 발 아치로 바꿔줘요. 둘, 셋, 위로 드는데 집중. 다섯, 여섯, 들어서 뒤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오른발 뻗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오면 바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 아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가락 이제 두 발로 같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끝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뒤로 돌아서 양손을 앞쪽에 어깨 너비. 두 발은 V자. 척추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주고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때려서 허리 뒤쪽과 등 뒤를 열어줘요. 스트레칭. 세 번 더. 두 번. 마지막. 왼발을 뒤로. 하나, 둘, 셋. 최대한 척추를 늘려요. 마지막. 반대. 하나. 골반을 맞추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골반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양손 가면 살짝 놓아주셨다가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뻗어내고 하나, 둘, 셋. 마지막 반대쪽 왼손 들고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다시 두 손 어깨 너비로. 지금 했던 느낌 살면서 내 복부의 힘으로 끌어올리고 꽁, 둘, 셋, 넷.
다리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제는 앞쪽에 걸터 앉아서 천천히 뒤로 눕고 헌드 레드 50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 40 마지막 받아주셨다가 싱글 레그 스트레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후 앤 올라왔다가 이번에 가면 더블 레그 스트레치랑 C죠 두 동작을 이어서 가볼게요. 마지막 후 앤 C죠 둘 네. 마지막. 오케이. 올라오실 거예요. 바로 스프링을 하나 빼주신 다음, 스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엎드려서 두 다리를 붙여주실 거고요. 내 척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최대한 일직선을 맞춰주신 다음에 팔꿈치를 접어서 페달 끝까지 업 앤 후 두 개 더 마지막 앤 스완 앤 준비 팔꿈치 하나 둘 마지막 앤 준비 오른손 오른쪽으로 옆으로 나란히 왼팔 혼자 하나 둘 셋 앤 스완 앤 준비 왼팔 왼쪽으로 뻗어내고 오른팔 접었다 펴기 마지막 앤 준비 손 풀고 그대로 짚어서 위로 물러나서 잠깐 휴식 다시 손을 짚고 내려가서 크로스업 한번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전해 볼게요. 오늘 컨디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스완으로 올라갔다가 더 스완을 만들면서 내려가서 무릎 접어서 정수리 터치 뻗어서 박수 한 번만 더 내려가서 정수리 터치 택도 없네요 박수 넷다 일곱 여덟 열 했다 짚고 뒤로 물러났어 스트레치 앤 업 약해서 짧게 10분 안에 정신을 불태울 수 있는 체어 시퀀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